오늘 저는 여러분께 싱글벙글 여자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보여드리는 여성시대 하는 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상인이라고 생각할 여자들의 반응을 보여드리죠. 일단 10대, 20대 여성들이 사용하는 인스티즈라는 사이트에서는 트페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즘 보면 쟤들이 페미인지도 모르겠는 게 남면뿐만 아니라 진짜 페미도 조롱하고 자기 기준에 외모 별로인 여자도 조롱해. 걔네들은 페미를 남자 주거로 아는 애들이라 답이 없어. 여자 혐오가 가장 심한 곳이 거기야. 데이트 비용 반반 내는 게 페미 정신 아니야? 페미는 여자가 남자에게 더 이상 약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적 존재가 되길 바라는 거잖아. 그럼 데이트 비용 반반 내는 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거잖아. 여자가 부족할 게 뭐가 있어? 나 페미 아닌데 항상 의문이었어. 진짜 남녀 평등이라면 경찰약대 소방관 남녀 할당제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뽑아야지. 라는 식으로 꽤나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여성들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들이라면 개념녀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 여성들은 결혼 전에 남자친구 과거 알아내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남친이 성매매 범죄 기록 있는지 알고 싶은데 과거가 궁금하고 가격이 나가긴 해도 흥신소 알아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여자의 남친이심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지 성매매충이면 걸러야 하고 현금 인출 기록 많으면 무조건 업소간 거야. 나는 학기부 검사할 거고 사람은 언제나 가면을 쓰니까 뒷조사 확실하게 해야 해. 내 남친이 결혼하자면 나도 생각해봤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우리 여자들은 여자가 남친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었죠. 여자가 남자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여성들. 하지만 결혼 생각하는 여친 있는데 과거 조사해볼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도 워낙 많은 시대니까 주위에서 나쁠 건 없어 보여. 과거 낙태 문제같이 과거가 문제 없어야 미래에도 괜찮다는 마인드라서 여자친구 조사해보고 싶어 라고 아예 딱 성별만 바꿔서 올린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자들은 여자 조사할 거면 왜 만나 헤어져 더러워. 넌 이미 여친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네. 이런 남자 만나는 여자가 불쌍하다. 왜 그렇게 생각해? 과거를 서로 오픈하고 출발하자는 게 그리 고까워? 네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니 여자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잖아. 내 남친이 그러면 바로 헤어질 거고 서로 과거가 어떻든 사랑하면 그 상태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일단 이라고 말하며 우리 여성들은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 조사하는 건 성매매충 무조건 걸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 여자들. 하지만 여자 조사하는 건 이런 남자 만나는 여자가 불쌍하고 네가 더러우니까 여자 조사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아주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여자들은 여성시대 같은 레디컬 페미녀들이 아닙니다. 페미에 대해서 비판도 할 줄 아는 여자들이 모인 사이트이죠. 하지만 어째선지 몰라도 여성시대의 반응이라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내로남불 비페미스러운 마인드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이 사실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자들은 페미든 아니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언제나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페미가 아니라고 그 여자가 개념녀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페미가 아닌 건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그 여자가 내로남불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재범 오빠 찌찌파티 때부터 우리는 여자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부디 그 사실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페미는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망치겠지만 내로남불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천천히 말려서 죽이게 될 겁니다. 평생에 걸쳐 여러분은 내로남불적 행동을 하는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겠죠. 여자들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를 조심해서 만나자.